어떻게 쳐도 돼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버더모토스 오차장입니다. 오늘은 게스트 한분 모시고 같이 진행을 할 건데요. 사실 이분이 전시장에서 먼저 모셨어야 되는데 중간에 좀 돌발 변수도 생기고 태풍도 갑자기 오고 해서 이제 이제서야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어색해 어색해. 괜찮아 괜찮아. 안녕하세요. 차린이 써니입니다. 아, 써니님 오늘 진짜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자, 오늘 써니님 모시기 정말 정말 힘들었고 심지어는 하늘도 안 도와줘, 태풍도 막 불고 그래도 어렵게 모셨는데 오늘 날씨가 좋아서 너무 다행이고요. 아, 오늘 첫 출연이니까 저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짜 차를 잘 모르는 차린이고요. 제가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세요. 아니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 왜냐면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은 미인에게 상당히 반대하세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 아니 무슨 미인이라뇨? 승질 내는 거예요? 제가 칙칙한 이 채널에 비타민이 되어볼게요. 자, 오늘 써니님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이 뭐라 그랬죠? BMW? 맞아, BMW. 그 중에서도 저 알아요. BMW 20i. 아니 전혀 안 보고 온 줄 알았는데 보고 오긴 했네. 네. 자, 그럼 국내에서 돌아다니는 차 중에서 비슷한 크기의 차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차장님 힌트 주지 마세요. 촬영하기도 바쁩니다. 그거 뭐죠? 그 아반떼? 아반떼? 아니 차를 아예 모르는 건 아니네. 제가 이 칙칙한 채널에 광화 우럭카드 소재가 되었더니. 맞아요. 그 현대의 아반떼나 기아의 K3 정도, 그 정도 크기를 준중형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차를 아반떼처럼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나요? 아, BMW는 1, 2, 3, 4, 5, 6, 7 이렇게 숫자로 이름을 붙이거든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BMW E시리즈고, 그 중에서도 플레임은 이제 그랑 쿠페 어드밴티지 220i, 그러니까 220 가솔린 모델이라고 보면 돼요. 써니, 근데 이 차량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떤 느낌이 좀 들어요? 예쁘다? 예쁘다. 한마디만 더. 내 거. 예쁘다. 크지 않는데 예쁘다. 오케이. 타고 싶다. 갖고 싶다. 자, 그럼 우리 외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여기 이제 앞에를 우리가 그릴이라고 하는데 이 그릴 딱 보면 드는 느낌이 있어요? 강해 보인다? 강해 보인다. 이게 BMW만의 시그니처 디자인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강인한 디자인 때문에 이제 BMW 이 시그니처 디자인을 좋아하는데 이걸 보고 좀 돼지코 같다고 놀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요? 안 그래 보여요? 네. 원래 돼지코. 돼지코인데. 아니, 돼지코라고 해서, 와, 돼지 머리가 생각이 나긴 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왜 돼지 머리가 생각이 난다는 거야? 요즘 돼지는 이런 거 보죠. 괜찮은데? 좋다, 좋다. 그거 괜찮네. 강인한 돼지네, 뭐 이런 거. 쎄 보이는 돼지네요. 쎈 돼지네. 비싼 돼지네. 비싼 돼지네. 비싼 돼지네요. 좋네. 비싼 돼지. 써님, 근데 이제 이 차량이 차량 가격은 4,370만 원짜리야. 근데 뭐 할인이 한 500만 원 좀 넘게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이제 3,000만 원대 후반이잖아요. 가격대에 비해서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아직 차를 다 못 봐서. 아, 그치, 그치. 조금 더 보고. 아, 그럼 좀 더 둘러보면서 얘기할게요. 네. 근데 아까 이 차량 쿠페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일반 차량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아, 쿠페는 약간 스포티한 느낌이 있어요. 약간 뒤로 나와서 보면 차량이 뒤쪽으로 좀 이렇게 치솟은 모양 있잖아요. 이런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게 쿠페의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도어 한번 열어보세요.
문 한번 열어보면 여기 좀 특이한 점 있죠? 어? 이거 위에 뭐가 없는데? 맞아. 이게 프레임리스 도어라고 쿠페 차량이나 약간 고급 차량들에 들어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잘 깨질 것 같은데? 이런 문 한 번 더 보신 적 없는 건 아니죠? 무시하는 거예요? 자, 옆으로 온 김에 그럼 휠 타이어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네. 아, 휠 타이어는 왜요? 안 나와, 왜? 아니, 하라고. 근데 휠 타이어는 왜 봐요?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아시는데, 이왕에 왔으니까 공부 한번 하면 좋잖아요. 자, 여기에 이제 이 밑에 부분 보면 좀 뒤집어져 있긴 한데, 1322 이렇게 써 있죠. 네. 네, 이게 이제 뒤에 있는 게 생산된 주, 뒤에 있는 게 생산된 연도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면 여기에 22년도에 13번째 주에 생산이 됐다. 이런 걸 의미하고요. 자, 위에 한번 보면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225 여기 45R17. 예. 네. 이거는 이제 요 정도까지만 알면 될 것 같은데, 앞에 있는 225는 이 타이어의 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몇 밀리미터냐? 그러면 225mm다라는 걸 표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5R은 평평비, 그 다음에 I17은 이거의 총 인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다 아는 상식이에요? 저는 처음 알았는데. 근데 평평비? 발음도 잘 안 되는데 평평비는 뭐예요? 아, 평평비는 아까 얘기했던 이 타이어의 이 폭에 비해서 높이가 어느 정도의 비례로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평평비는 이게 45%다라고 이렇게 읽는 거죠. 오늘은 여기 정도까지만 알면 되고, 네. 다음에 좀 시간 있으면 좀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죠. 네. 어때? 보통 좋은 차들은 타이어가 크잖아요. 그러면 타이어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건가요? 아, 좋은 질문인데,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에 크기로만 봤을 때는 우리 국내 차량 중에서 아반떼랑 비교를 했잖아요. 근데 아반떼는 차량이 출고가 될 때 기본 등급에 15인치 휠을 달고 나오거든. 근데 여기서 옵션을 넣어야지 17인치로 업이 돼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모르니까 물어봤죠. 개소리 하지 말래. 아, 그치. 근데 이제 무조건 뭐 휠 크기가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닌데, 돈을 내가면서까지 이제 휠 크기를 늘린다는 거는 뭐 스타일이나 안정성 이런 측면에서 더 좋다는 뜻일 수 있어요. 근데 다만 휠 크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연비 측면에서는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웬만하면 휠을 다 큰 걸 선택하시겠네요? 그렇죠. 웬만하면 그래요. 어쩌라고. 됐나? 근데 써니님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BMW 이 디테일이 좀 마음에 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볼록 볼록 볼록. 맞아요. 그러니까 BMW의 그 강인한 느낌, 그 입체감 있는 이 느낌이, 이게 막내 모델인데도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네. 근데 이거 트렁크는 어떻게 열어요? 아, 이 트렁크 어떻게 여냐고 질문하니까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요즘에 좀 반도체 때문에 날린 거 아시죠? 뉴스에서 봤어요. 반도체가 부족해서 차를 못 만들고 있다고.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로 좀 유명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또 차량용 반도체하고는 달라서, 만약에 이게 반도체가 부족하지 않았으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발을 넣었다 빼면 자동으로 열리는 킥모션 오프닝이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모자르다 보니까 10만원을 그냥 깎아준다고 해서 출시가 됐다. 10만원이면 너무 짠데. 보니까 트렁크 공간은 좀 충분한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이 뭔 개소리야? 보통 이제 트렁크 공간은 리터 단위로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가 430리터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아반떼가 또 470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차를 공간을 잘 뽑는 것 같아. 왜 자꾸 국산 차랑 비교하면서 궁시렁거려요? 아니, 그러면 뭐 생수, 1리터 생수로 따지면 430개 들어가겠네요? 갑자기 이렇게 훅 돌으면 어떡하나. 야, 되게 계산이 현실적인데? 보통 이제 골프백 몇 개 들어가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골프를 안 쳐요. 탁구 좋아해요. 아, 탁구 좋아한다고? 그러면 탁구 채면은? 근데 저희 채널에 들어오면
게스트 분들께서 꼭 하시는 거 한 가지 있어. 트렁크에는 꼭 한번 들어가시는데. 제가 출연을 결심하면서 네. 안 하기로 한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아, 난상위도 안 하고 결정했다고? 네. 네. 제가 그 본네트에 올라가는 거랑 올라가는 거. 치마 입고 트렁크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 아. 절대 안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고만 써! 알겠어요, 알겠어요. 나도 구독자들이 안구정화를 위해서 그런 거 안 시킬 거야. 드라이빙이 아주 훌륭하시네요. 정신 차려요. 자, 일단은 이 깨질 것 같은 문을 열고 조심히 들어갔고요. 차량 내부에 들어와 보니까 항상 느낌이 어떠세요? 아늑하다? 아, 아늑하다? 아늑하다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이렇게 되게 쾌적하다, 편안하다 이 느낌은 아닌가? 어쩌라고. 전면부를 딱 봤을 때는 눈에 띄는 거 좀 있어요? 이렇게 디자인이나 구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여기에 있는 디스플레이어가 좀 더 크면 좋겠다. 그렇지, 이게 조금만 더 크면, 요즘에 좀 크게 나온 추세니까 아, 이게 좀 더 크면 좋을 것 같다. 지금도 이거는 그리고 카메라를 런오 상태잖아요. 지금 파크 상태인데 그 전면부를 지금 비추고 있는 건가? 가만 있어봐. 후면. 후면인가? 왜 후면이 나오지? 내가 후진했다가 파킹에 그냥 놨는데. 아, 이게 후면이야? 아. 정신 차려요. 아, 너. 자, 그럼 옆으. 자, 그럼 이제 우리. 자. 저는 개인적으로 내비만 좀 크게 볼 수 있으면 되거든요. 아, 그렇죠. 특히 요즘 차들은 안드로이드 오토하고 애플 카플레이어라고 휴대폰하고 좀 연동해서 이렇게 내비를 띄워주는 그런 뭐 기본 옵션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걱정 안 해도 되죠. 편리하죠. 근데 써니님이 생각할 때 차에 나는 꼭 이 정도 옵션은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럼 이거 시원하게 해주는 거. 안타깝지만 통풍 시트는 없어요.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신호할 때 발대도 되는 거. 뭘 신호 보낼 건데? 사랑해. 그럼 주차할 때 이렇게 다 보이는 거. 그거. 아, 서라운드 뷰? 그거는 아까 전에 후면 카메라는 봤는데 한번 앞으로 나갔다가 한번 와보실래요? 있는지 저도 아까 확인을 못 해봤어요. 해요? 네, 해봐요. 아, 없네. 그냥 전후면 카메라만 있는 걸로 보이네요. 이 차는 제가 봤을 때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거나 집에 차를 한 대 더 두고 쓰는 세컨가? 아, 세컨가? 욕하는 줄 알았네. 써니님, 오늘 BMW 220i 차량 어떠셨어요? 행복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아니, 전혀 행복한 것 같지가 않은데. 아, 혹시 힘들진 않으셨어요?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아니, 뭐 어디 보고 지금 읽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한번 더 출연 다시 해줄 수 있으세요? 제 출연 이후로 구독자가 100명 이상 늘으면 한번 고민해볼게요. 야, 그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자, 시청자분들께서도 저희 써니님께서 다시 한번 출연을 해주실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우리 써니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차를 너무 몰라서 죄송합니다. 저같이 차를 잘 모르시는 차린이분들이랑 여성분들이 많이 구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차를 잘 모르시는 거는 죄송할 일이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도 이제 장기 렌트 리스 상품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보시기 편한 그런 영상으로 잘 준비를 해서 다음번에도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바더모터스 오차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린이? 아, 나는 안 해요? 아, 미안해. 혼자 나 해먹나? 문을 닫아줘요. 내가 아니 아니. 나 열어놓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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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한번 보시죠 하고 이거 닫아줘야지 내가. 아, 이렇게 무서워.